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병원을 해병대원인데 다섯 명은 중상이고 10명은 경상을 입고 국군 피고병원으로 해비로 입성되었습니다. 또 그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간인 3명도 다쳤고요. 또 부대 시설과 주택 여러 채가 또 불에 탔습니다. 아, 조금 전 그 좀 숫자가 정정이 된 숫자가 들어왔는데요. 앞서 그 브리핑한 것과 약간 달라졌습니다. 중상자가 6명, 경상이 10명. 예, 경상자 1명이 중상자로 분류가 됐고요. 사망자, 전사자는 2명.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사자 2명, 중상 6명, 경상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군기에, 예, 제가 민간인 피합해서 18명.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합참이 그 도발 경위를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북측의 도발은 오후 2시 34분쯤 그 연평도를 향해 해안포 수십 발을 발사한 으로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격은 20여 분간 계속됐고요. 2시 55분쯤 중단됐다가 다시 15분 뒤인 3시 10분부터 41분까지 30여 분간 2차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북측의 공격에 우리 군도 교전 수칙에 따라 자유권 행사 사업과 대응 사격으로 맞섰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항을 공사했다고 밝혔고요. 현재까지 우리 측에서는 우리가 연평도를 사격 때문에 상당한 수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명이 피해 입었고 황해도 민간인도 대머리 3명이 부상하다는 것으로 연평도를 향해 화력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북측에도 우리가 도발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 집중사격이 이번에 연평도 해병대부와 민간인 수택에 예상된다고 저는 독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를 출발하였는데 이어서 사격을 계속 병기함과 문과 함께 공군이 이상되게 태세에 돌입한 데 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K와 F-23 등 해병대 5대 지역에 급파된 중상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명 경상업 있고 군은 대응사입과 함께원으로 헬기로 도발을 하며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으로 경고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평도 일대에 설치된 20곳의 대피소로 주민들 여러 채가 또 불에 탔습니다. 조금 전 숫자가 정정이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들어왔는데 합산되고 있는데요. 브리핑한 데는 약간 시대가 중상자가 6명, 경상이 10명, 경상자 1명이 자주포 부대에 중상자로 분류가 됐고요. 북측이 사망자, 전사자로 2명,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사자 2명, 중상 6명, 경상 10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군피에 애가 민간인 피합해서 18명 이렇게 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그 즉각 위기 조치반을 소집하고 전군의 경계 태세에 도발 경위를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부상자들은 후방 지역으로 이송 시기는 34분 보조 조치를 취했고 연평도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발상으로 대피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그 사격은 20여 분간 도발을 대피하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안하고 있다. 15분 뒤인 3시 10분부터 41분까지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는 사격과 순점을 발동했고 간헐적으로 계속 공유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교조 지정에 따라 자유권행사 차원에서 대응사격으로 맞선방을 밝혔습니다. 협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탈바를 도발시에는 강을 대응할 수 있는 국책에도 우리가 집중적인 사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격 도발은 그 유엔 현장, 북한 운전사정, 강해도 강릉령을 대머리 해안도지에서 공격이다 이렇게 연평도를 향해 파력 도발을 상대한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가운데 일부는 사격을 가졌고 일부는 연평도 해병대부도 민간인 주택에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하면서 우리군은 K9 자주포를 제한 최선의 노력을 사격을 계속하고 이어갔습니다. 만일 북한이 이와 함께 공군이 비상되게 태세에 돌입한데 이어 NLL과 K와 F-16대가 서해 5도 지역에 급파된 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은 대응사격과 함께 추가 도발을 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내용으로 경고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연평도 일대에 설치된 20곳의 대피소로 주민들도 대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그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탄 가운데 일부는 해병대 K9 자주포 부대에 집중적으로 떨어져 북측이 고의로 조준 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부 비용을 북부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 차원의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한전 직원들이 긴급 전기 복구 작업을 벌여 합동참모본부는 그 즉각 위기 조치반을 조직하고 전군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후방 지역으로 이송시키는 등 긴급 구조 조치를 취했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은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촉구한 통지문을 발송했고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군사활동에 대한 감시 정찰을 강화하고 또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 나가고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육해공군 합동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격 도발은 그 유엔 현장, 또 정전협정, 남북 불가침 협정을 위반한 의도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무방비 상태인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사교로간 비인도적인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군은 그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NLL과 우리 국토를 수호할 것을 맹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평도 읍내가 온통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폭격을 당한 민간은 불에 타 허물어졌고 여기저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건물들 수성입니다. 연평도 곳곳에 흩어진 19개 방공호에서 불안한 밤을 보낸 주민 760명은 날이 밝자 방공호에서 나와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연평도가 준전시 상황이라는 게 명백한 만큼 복구 비용을 국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 차원의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한전 직원들이 긴급 전기 복구 작업을 벌여 전체 866가구 중 15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고 오늘 오전 8시에는 한전 직원 20여 명이 추가로 발전기를 비롯한 복구 장비를 싣고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KT와 SKT를 비롯한 통신사 직원 60여 명이 연평 면사무소와 파출소 등을 시작으로 전기와 통신시설 일부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규모가 커 복구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